자,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네. 자, 롤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고, 존 롤스. 롤츠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보통 롤스. 자, 이분은, 그러니까 이 미국 철학자예요. 미국 철학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현대 철학은 두 진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국, 미국 철학. 그래서 영미 철학이라 하고, 하나는 유럽 대륙 철학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영국, 미국 철학. 아, 그 진영에 속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버드 철학과 교수예요. 지금 뭐 돌아가셨죠? 근데 이 사람 후임이 누구냐? 이 사람 후임이 마이클 샌델이에요.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를 쓴 샌델. 그래서 샌델의 전임자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한테는 마이클 샌델, 샌델이 더 유명해요. 왜냐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몇백만 부가 팔렸어요. 200만 부를 넘어섰더라고요. 이, 지금 이, 이 책 출판사, 김영사에서 냈는데. 아, 비교가 됩니다. 아. 정의란 무엇인가는 같은 출판사에 나온 책이지만 200만 부를 넘어섰고요. 예,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이것도 꾸준히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아, 그렇고요. 근데 이 샌델이 우리에게는 더 유명하지만 사실 이 철학사적으로 보면 예, 철학의 영역 속에서 이제 전문가들, 선수들한테는 존 롤스는 큰 바위이고요. 샌델은 뭐 저기 보일까 말까.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 마이클 샌델도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어찌 보면 이 예, 존 롤스에 대한 헌정, 오마주입니다. 그런데 예, 그 좋은 오마주가 헌정이라는 것은 예, 그것을 이 찬양하는 그런 헌정, 오마주보다는 그걸 비판하는 헌정이나 오마주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 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물론 존 롤스도 다른 철학을 비판했죠. 대표적인 철학이 공리주의 철학을 비판한 거예요. 그게 정의론이에요. 근데 마이클 샌델도 공리주의 철학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의 관점이 좀 다르죠.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 철학이라는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 공리주의를 비판한 그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자, 이분이 그렇고요. 왜 그렇게 이 큰 바위 혹은 큰 바위 얼굴처럼 철학계 큰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 이제 이 위치를 보면 참 영미 철학자이면서도 예, 유럽 대륙 철학적인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판 칸트다 라고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유럽 대륙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 아닙니까? 그 칸트 철학을 현대화한 것. 그게 바로 이 존 롤스의 정의의 철학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서 영미 철학, 영국, 미국 철학은 언어, 그 다음 분석,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철학들을 많이들 한다.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철학자는 특이하게도 예, 영미 철학의 진영 속에 속해 있음에도 예, 이런 어떤 삶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예, 다룬 철학자입니다.
자, 대표적인 책이 정의론이에요. 그대로 정의론. 시어리 오브 저스티스니까 정의론, 정의에 관한 이론. 자, 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란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자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린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아, 이거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흔히들, 근데, 그, 약한 자, 가난하고, 병들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그게 옳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 롤스는 왜 철학적으로 그게 정당한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철학자가 이 어떤 철학의 주제는 유럽 대륙 철학의 그 주제를 다루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저기 어딥니까? 이 영미 철학은 주로 언어를 분석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철학자는 지금 삶의 문제를 철학적 대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방법 면에서는 굉장히 그 영미 철학의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영미 철학의 전통 속에는 언어 분석 철학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철학자가 철학이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실용주의 철학. 여러분 뭐 이 두이, 예, 그쵸, 존 두이, 뭐 제임스, 뭐 이런 퍼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대표적인 게 두이죠. 존 두이 철학은 정말 영미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잖아요. 두이는. 근데 이 그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실용주의는 뭐냐? 우리 뭐 지나가는 말이니까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텐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우리가 그 인식을 다뤘잖아요. 근대 철학을 하면서. 근데 근대 철학에서 정말 진리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뭐 이성 으로 알아낸 인식이 진리다.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인식이 진리다. 혹은 이 둘을 다 함께 사용해서 얻어낸 인식이 진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 즉 진리를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진리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참된 인식. 어떤 게 참된 인식이냐에 대한 거는 가장 소박한 건 뭐냐면 어떤 인식이 세계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뭐 책상에 관한 어떤 그 인식이 있다라면 그 인식이 진리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식과 이 밖에 있는 책상, 세계 속에 있는 책상 이것과 서로 비교해 보면 이게 만약 일치한다 하면 그건 참된 인식이다, 즉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론이. 그런 걸 뭐라 하면 진리 대응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세계와 이렇게 일치할 때, 대응할 때, 거울 반영하듯이 이렇게 딱 반응할 때, 요럴 때 우리는 이걸 참된 인식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대응론.
혹은 진리 상응론 이런 서로 이렇게 예, 그렇죠 어울린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세계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게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식 안에서 인식은 우리가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뭐 100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 인식들 사이의 관계가 그게 논리적인지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지 예, 그걸 다른 말로 뭐 정합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이 부딪힘이 없이 잘 어울리는지 만약 그렇다면 모순이 없이 부딪힘이 없이 잘 어울린다면 인식들 사이 이 100가지 인식들 사이에 어떤 한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이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는 지금 99개의 인식들이 있는데 요 인식을 딱 그 안에 집어넣었을 때 다른 인식과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게 없다면 요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정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식은 참된 인식, 진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요걸 진리 정합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식과 세계와 서로 이게 대응하는지 상응하는지 일치하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식들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 사이에 얘네들이 서로 모순되는지 이미 있는 인식들과 아니면은 모순되지 않는지를 따져서 아 인식이 참된 인식이냐 즉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요거 진리 정합성. 세 번째는 요게 실용주의 그 진리설인데요. 아 요건 뭐냐 하면 인식들 사이의 어떤 그 정합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인식과 세계와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실용주의 인식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와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책상은 우리가 인식이라는 안경,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이 장치는 저희랑 전혀 달라요. 저희는 이 그 천연색으로 보잖아요. 컬러로 보잖아요. 세상을. 근데 소는 흑백으로 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투우를 봐라 투우. 빨간 망토지 이게 검은 망토 흰 망토를 휘둘리는 게 아니라 빨간 망토를 막 휘둘리면 얘가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드는데 빨간색을 보는 거 아니냐.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고 투우는 이 소는 그것의 출렁거림을 보고 자극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안경 틀과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안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사실 인간이 인식일 뿐이에요. 인간이라는 인식의 안경을 통해서 본 세상일 뿐이에요. 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안경을 통해서 소가 보는 세상과 인간이라는 인식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쓰고 있는 인식의 안경, 소가 쓰고 있는 인식의 안경을 벗고 우리가 이 세상 자체,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인식은 늘 어떤 형태의 인식의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인식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인식 밖에 있는 그대로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게 실용주의 진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뭐냐? 그게 바로 실험이라는 거예요. 실험. 자, 이 인식이 참이라면, 예,
이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건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냐를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갖고 그걸 이제 조작적 진리설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조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예측한 대로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야, 참된 인식이라고 하자. 굳이 세계와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비교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인식의 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블랙박스잖아, 일종의. 블랙박스 속에 뭘 집어넣어 보고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지, 뭐 등등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 그만큼만. 예. 그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때, 예, 그러면 그 한에서만 그거는 참되다고 하자. 이게 바로 실용주의처럼. 그러니까 실용이란 게 뭐냐면 어떤 유용한 효과가 있느냐, 효과예요, 효과. 이제 진리는 어떤 그 인식이 참되냐, 진리냐, 아니냐는 그게 유용한 효과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게 바로 실용주의 진리론이에요. 자, 근데 이 롤스가 그걸 일종의 빌려 쓴 거죠. 빌려 써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바로 사고 실험이죠.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사고 실험을 해서 이 실험을 통과하는지 이걸로 한번 증명해 보자. 자기의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뭐냐? 이 정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건 우리 도덕적인 직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받아들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이거의 정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이 진리인지, 참된 인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 롤즈는 지금껏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그 철학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두 가지, 정의에 관한 철학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중심의 정의론이 있고, 하나는 의무 중심의 정의론이 있다. 자, 어떤 행위가 정의로운지, 즉,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 중심의 정의론은 결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무 중심의 정의론은 의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그게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의무 중심의 정의로는 그 행위가 어떤 의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의무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과 중심의 정의론의 대표적인 철학은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벤담이나 밀이 주장한 그런 공리주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억할 수 있죠? 공리주의 철학하면 슬로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결과할 수 있는, 그 결과로 가져다 줄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의론이 바로 공리주의 정의론. 자, 이 의무 중심의 정의론의 대표적인 철학은 칸트 철학입니다. 자, 칸트는 이 공리주의 철학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냐? 옳고 그름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의무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칸트의 이 의무 중심 정의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아까 저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낳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칸트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이게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칸트는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규칙을 이야기하죠. 제1정연명령이라고 되는 첫 번째 그 규칙은 뭐냐? 내 의지가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자 하는 법칙. 예. 그 법칙이 예.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그 법칙으로도 법칙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한다. 자, 그 얘기 뭐냐?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행위를 하고 싶어.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하고 싶어. 근데 이 거짓말이라 하는 내 행위가, 내가 하는 거짓말 행위가 이게 옳은 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나만이 아니라, 나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법칙으로 이 삼을 수 있으면, 나만 따르는 법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 법칙으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해도 돼? 아,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에게 거짓말 하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거짓말 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나만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나만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속이는데, 다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의 효과는 없는 거죠. 뭐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안 훔치고 나만 훔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다 훔치는 경우는 내가 훔쳐오면 내 훔친 걸 다른 놈이 훔쳐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뭐 이익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이 법칙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남들도 그 법칙에 따라야 한다라면.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법칙은 옳은 법칙이 아닌 거죠. 그럼 내가 그 법칙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거짓말 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의무가 뭐냐? 아까 규칙이라 했잖아요. 이런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것 같잖아요. 내 의지가 따르는 법칙이 항상 동시에 모든 사람이 따르는 보편적 법칙으로 되도록 행위하라.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역지사지, 내로남불이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도 되느냐? 내가 남한테 거짓말 하고 싶은데 그거 입장을 바꿔서 너가 남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너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도 괜찮느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그 규칙이나 의무에 이 행위가 따르느냐, 그 행위를 지키느냐 아니냐를 갖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 옳지 않느냐, 즉 정의로운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의무 중심이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결과 중심이 정의론, 공리주의 철학을 한번 정의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타이타닉처럼 이 큰 배가 난파됐어요. 부딪혔어. 그래서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얼른 이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되는데 4명이 올라탔습니다.
근데 4명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구명 버튼도 없고 요것만 있다고 합시다. 아 망망대해 아무리 기다려도 아, 이 지나가는 배가 없어. 예. 근데 자기들은 지금 점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저 음식도 없어 굶어 죽고 있어. 이러다 보면 4명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중 한 명이 아주 좀 젊은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목마른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나이든 사람들이 야, 바닷물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얘가 아니, 사방에 널린 게 물인데 바닷물이고 뭐 민물이고 뭔 상관이냐 하면서 말을 안 듣고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닷물은 갈증을 더 일으키죠. 그래서 탈수를 시키고 뭐 삼투압 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이 뭡니까 뭐어이 생선을 절일 때 소금물 많이 치면 어떤 일이 발생인가? 물이 쭉 빠져서 그죠? 안동 고등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거의 죽게 됐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어차피 이 친구는 죽을 거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4명이 다 죽는다. 근데 이 친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친구를 미리 죽여서 이 고기를 좀 먹자. 그래갖고 실제로 고기를 뜯어 먹었어요. 죽여서. 그 먹고 있다 보니까 배가 지나가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84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구조한 사람도 모르죠. 근데 이세명 중에 한 명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이 얘기를 실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그 젊은 친구가 이름이 파커예요. 파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만들어진 이 영화 파커 이야기라는 영화. 아마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았나. 왜냐면 스토리가 뭐 이것저것 비슷합니다. 어쨌든, 자, 실제로 있었던. 이 결과 중심의 정의론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 아니냐는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 이건 옳은 행위라고 할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인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익은 가져다 주지만 그러는 와중에서 희생이 따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친구처럼. 그 소수의 이익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그 결과주의 이그 정의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무주의 그뭐 의무중심 정의론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르는 게 옳은 행위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규칙, 어떤 의무? 사람마다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규칙이나 의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어느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티고네의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저기 있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 이 안티고네 누구냐 하면 오이디푸스라고 알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딸이기도 하지만 여동생이기도 해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어떻게 딸이면서 여동생 될수 있냐? 있죠? 바로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인지 모르고 자기 엄마랑 성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요. 그럼 어떤 일을 벌수 있냐? 얘는 딸이죠. 딸이기도 하지만 여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의 딸과는 나와는 나의 여동생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 안티고네예요. 근데 이 안티고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났느냐. 오빠가 있는데, 오빠 둘인데, 오빠 둘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해요. 아, 이 그 왕국을 차지하려고. 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죽어요. 살해당해서. 근데 서로 왕권을 놓고 다투다가, 권력을 놓고 다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한 친구가, 한 오빠가 이 외국의 힘을 빌립니다. 아, 우리도 기억이 많죠. 이 그 막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 그 일본의 힘을 빌린다고 일본군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또 청나라의 힘을 빌린다고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끌어들입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죠. 이 뭡니까? 이건 배신자다라고 해서. 근데 이 나라의 법은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시신은 묻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나라의 법이. 이 나라의 법이. 근데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이건 인간의 법이고 신의 법은 오빠의 시신을, 가족의 시신은 묻어줘야 한다라는 것. 이게 신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안티고네는 뭘 선택합니까? 신의 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묻어요. 근데 묻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옵니까?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안티고네가.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안티고네를 사랑하던 그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내 사랑이 끝났다. 내가 살 의미가 없다 해서.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 하면 이 안티고네에게 이 묻지 마라 라고 했던, 너 오빠의 시신을 묻지 말라고 이 나라의 법을 명령했던 그 왕. 그 왕은 사실 안티고네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이 자기 권력을 탈취한 거죠. 근데 그 외삼촌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의 엄마, 이 왕의 아내도 따라서 죽습니다. 비극이죠. 대표적인 비극. 안티고네. 이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도대체 어떤 행위가 올바른 행위냐, 옳은 행위냐. 신의 법, 신의 규칙, 신의 의무, 그걸 따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아니면 인간의 법, 인간의 규칙, 인간의 의무를, 혹은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이 옳은 행위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의무에 따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뭐 좋은 말이지만 어떤 의무에 따르는 행위가 옳은 행위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러면, 아니 그 직관으로 알지, 딱 보면 알지. 예. 근데 딱 보면 압니까? 사람마다 딱 보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의무다,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여기서 비극으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 중심의 정의론의 가장 큰 약점이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롤즈는, 그러면 결과 중심의 정의론도 아니고 의무 중심의 정의론도 아닌 이 둘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정의론이 결과 중심의 정의론과 의무 중심의 정의론만 부딪혔던 게 아니라, 싸웠던 게 아니라 바로 자유 중심의 정의론과 평등 중심의 정의론도 서로 다퉈왔다. 예.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자, 이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 그렇죠? 그게 옳은 거다, 정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의론이 있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불평등이 심해져. 무한한 자유를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누가 유리할까요? 힘센 놈이 유리한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유명한 거죠. 부자와 그 힘이 세고 뭐 권력이 있고 등등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그러면 그리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십시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뭐 빤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평등해진다. 이걸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자유중심의 정의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당장 나오죠. 왜 보수 쪽 그 시민단체 이름이 자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뭔지. 좋죠. 다들 그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근데 문제점 뭐냐.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잘 사는 사람들과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아. 그 불평등이 커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평등 중심의 정의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장애인은 자전거를 탈 수 없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근데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아예 자전거를 못 타게 평등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평등한 거는 좋은데 문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그런 옳지 못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자, 롤스는 이런 자유 중심의 정의론 그리고 평등 중심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론이 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결과 중심의 정의론과 의무 중심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론이 있다. 자, 요번에는 자유 중심의 정의론과 평등 중심의 정의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는 그런 정의론을 여러분에게 내놓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절차 중심의 정의론. 공정한 절차를 하면 결과 중심의 정의론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의무 중심의 정의론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 중심의 정의론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평등 중심의 정의론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롤스의 정의론을 절차 중심 정의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어쩌면 계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중심의 정의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죠. 계약 중심의 정의론 하면 칸트는 어떤 철학자입니까? 사회의 계약론자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우리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다라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야기가 칸트는 산책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으면 산책을 따요. 칸트가 지나가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아, 몇 시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은 칸트가 안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왜냐? 루소의 책을 읽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칸트가 자기 그 거실에다 루소의 그 초상화도 이렇게 해놓고 막 할 정도로 루소를 굉장히 존경한 거죠. 루소가 사회 계약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사회 계약론의 철학이라는 그 속에 속한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롤스가 바로 그런 그 이 계약, 계약이 중요하다는 계약 중심의 어떤 정의론을 그 전통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걸 가지고 절차 중심의 정의론 혹은 계약 중심의 정의론 갖고 어떻게 앞선 이 네 가지 정의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케이크 정의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죠.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드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맛있는 케이크가 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이 나눠 먹으려 해. 어떻게 나누는 행위가 옳은 행위일까? 예. 네. 결과주의 그 정의론에서는 이렇게 중심하겠죠. 결과 중심. 자, 그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가져올 때. 네. 자, 그럼 뭡니까? 이 케이크에서 이익이란 건 뭘까요? 실용 유용한 이익이란 것은 어떤 이 즐거움이잖아요. 먹는 즐거움. 그 효용이라 하면 먹는 즐거움을 따져보면 만약 사람마다 이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 즐거움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절반을 먹으면 50이겠고 또 그죠? 다 먹으면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만약 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 그 심리적 이익이란 것도 있잖아요. 한 8대 2 정도로 나눴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그 8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80%에 해당되는 그 초코를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높겠죠. 심리적 그 이 만족감이. 근데 20을 먹는 사람의 심정 만족감은 턱없이 안 좋겠죠.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은 가장 이 그 큰 이익을 심리적 이익을 나누려면 어떻게 50대 50% 똑같이 잘라야 심적 이익이 크겠죠. 자, 이 결과 중심의 이 그 정의로는 이 그 결과를 따져볼 때 심리적 그 이 만족감으로 따져볼 때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겠다. 가장 옳은 행위다. 그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의무 중심. 의무 중심의 그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공정하게 자르는 것이 옳은 행위다. 그게 이제 이 올바른 규칙, 정의로운 의무를 지키는 거다. 따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정하려면 어떻게 했냐?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딱 절반을 나누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딱 절반 50대 50으로 딱 나누는 행위인데, 이 행위가 왜 올바르냐에 대한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결과 중심은 이 가장 큰 결과, 그죠? 심리적 그 만족감이라는 가장 큰 결과를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의무 중심의 정의로는 그게 따라야 할 마땅한 의무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라는 의무 혹은 그 규칙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이 자유 중심의 정의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르든 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것 그게 옳은 거다라고 주장하겠고 평등 중심의 정의로는 평등하게 자르는 게 이게 옳은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 이것들을 다 해결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롤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공정한 절차, 공정한 계약 이게 따르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결과주의 그러니까 그 정의론에서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익이
가장 많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정하게 잘라야 한다라는,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규칙도 지킬 수 있겠고, 그리고 자유롭게 잘라야 한다라는 그런 이 자유주의라는 것, 자유중심의 정의론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평등하게 잘라야 한다라는 평등중심의 정의론도 만족시킬 수 있다. 자, 어떤 절차, 어떤 공정한 절차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 낸 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예요. 베일은 뭡니까? 면사포죠? 예. 면사포. 우리가 이게 결혼할 때 면사포를 저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가짜예요.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면사포는 뭐냐? 실제 면사포 생겨날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껏 이러고 있는 데가 있죠. 저 중동 쪽에 가면. 예. 면사포는 뭐냐면 저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굴이 다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면사포, 실제 면사포는 얼굴을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누가 이 면사포를 만들어냈을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들이 만들어냈죠. 남자들이 자기 여자 건들지 말라 이거죠. 예, 괜히 얼굴 보면 그냥 극심을 품을까 봐. 아예 내 여자 얼굴 보지 마. 이게 면사포예요. 자, 롤즈가 이 가져오는 면사포는 뭐냐? 이게 면사포의 특징이 뭡니까? 한쪽은 이 안에 있는 여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밖에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비대칭이라는 것이 면사포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어느 하나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면사포 핵심. 자, 그래서 이 롤즈가 이 가져오고자 하는 면사포는 무지의 면사포라는 건데, 이 면사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 보여요. 모든 게 다 보여. 근데 하나만 안 보여. 뭐라면? 자기 얼굴만 안 보여. 자기 얼굴만 안 보여. 근데 자기 얼굴이라 하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 자기의 어떤 처지를 몰라. 다 알 수 있는데,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합시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하나 못 보는 거, 혹은 모르는 것은 뭐냐? 자기의 처지. 그러니까 내가 남잔지 여잔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똑똑한지 뭐 똑똑하지 않은지 등등을 몰라. 이게 이제 무지 베일이라는 거예요. 이 무지 면사포를 덮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처음의 처지, 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처지에서, 공정한 처지에서 내리는 판단이 이게 정의로운,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어 쓰고 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 한번 케이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지 베일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지 베일을 쓰면 쓰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잘라야 할지를 판단한다고 합시다. 자, 무지 베일을 어떻게 씌워요? 씌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르는 건 마음대로 잘라도 돼. 근데 누가 먼저 가져갈지는 몰라. 이런 무지 베일을 쓴 거예요. 너 잘라. 마음대로 잘라. 예를 들어서 뭐 코딱지만큼 여기 남겨놓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90대 10으로 잘라도 되고 뭐 20대 80으로 잘라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 근데 단 자르고 나서 누가 먼저 가져갈지는 가위바위보로 정해. 이거죠. 자, 그러면 무지 베일을 씌운 거죠. 어떤 무지 베일? 내가 자르는 당시에, 자르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가져가는 사람인지를 몰라. 이 무지비를 씌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를까요? 똑같이 자르겠죠. 50대 50으로 자르겠죠. 그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결과 중심의 정의론 해결했죠? 결과가 가장 큰 다수에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 주죠. 만족감을 50대 50으로 자르면. 그 다음 두 번째, 의무. 공정하게 무슨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도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 마음대로 자르라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이 자유도 보장해줬죠. 마음대로. 뭐, 이 90대, 그러니까 10대 90으로 자르든, 뭐, 80대 뭐, 20 비율로 자르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라는 이 그 자유도 보장해줬죠. 자유중심의 정의론도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평등.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 평등한 어떤 결과 나왔죠. 평등하게 예, 예, 잘랐으니까. 이 네 가지의 정의론을 다 한 번에 만족시키는 정의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롤스의 이 정의론을 우리가 여태껏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수천 년 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줬다. 라고 스스로 자평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랍다 생각해서 이 롤즈의 이 정의론, 이 정의 철학을 굉장히 대단한 20세기의 가장 큰 뛰어난 철학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영미 철학에서 정말 위대한 현대 철학자 한 명을 꼽아라 하면 누굴 꼽느냐? 뭐 다양하게 꼽을 수 있죠. 비트겐슈타인 뭐 등등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롤스를 꼽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 아, 어째 단순한 생각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무엇이 정의냐, 예, 어떤 행위가 혹은 어떤 정책이, 어떤 정치가 정의냐 이런 거, 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복잡하고 그 어려운 문제고 정말 다양하고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롤즈는 아니다. 분명하게 정의로운 게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실험이 사고 실험이에요. 무지베일이라는 걸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보자. 그럴 때 내리는 판단이 바로 정의로운 판단이다. 근데 그 정의로운 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떤 겁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내리게 되더라. 내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면 어떤 판단을 하냐? 남자에게만 유리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 왜냐면 내가 혹시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자라도 이거 벗었을 때 오, 여자였네? 라고 해도 내가 이걸 쓰고 내린 판단이 후회되지 않는 그런 판단.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여자는 사랑을 주기만 하고 남자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여자는 기다리고 남자는 기다리기만 하고 뭐 이런 것들. 여자는 바쁠 때도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남자는 바쁘지 않을 때만 받고 아 뭐 이런 것 이런 것 그런 막 사랑의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법 내가 무지 베일을 썼을 때 내가 여잔지 남잔지 몰랐을 때 그 법에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을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내가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자에게 불리한 법인데 내가 이걸 찬성할 리가 없다. 내가 혹시 이 무지 베일을 벗었을 때 남자라면 땡큐겠지만 근데 여자일 수도 있잖아. 지금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 벗었을 때 여자였다 하더라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억울해하지 않을 그 법을 통과 찬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반대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정의로운 행위냐 하면 그 약자, 여기서는 여자가 약자겠죠. 그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가 억울하지 않는 판단이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지금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 주장했던 것, 약자가 이 불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 혹은 이 정책, 정치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거다, 옳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당연히 공자님 말씀이죠. 다들 수천 년 동안 뭐 어떤 종교든 어떤 공동체든 다들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도 깨닫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죠. 가르침을 주죠. 내리죠.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가르침을 내리는 거다. 내린 가르침이다 해서 딱 한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뭐 어떤 종교든 어떤 공동체든 다 수천 년 동안 했던 얘기예요. 그 뻔한 얘기를 지금 롤스가 하고 있는데 롤스의 다른 점 뭐냐면 그건 왜요? 하고 물으면 그게 옳으니까 라고 동어반복을 해요. 뭐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 말밖에 못했는데 혹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롤즈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통해. 너 이제 한번 해봐. 사고 실험을 해봐. 누구나, 누가 하든,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어른이 하든, 아내, 아이가 하든, 혹은 동양 사람이 하든, 서양 사람이 하든, 누가 하든 똑같은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럼 증명했지. 도대체 정의란 게 뭐냐? 바로 약자에 있는 사람이, 그죠?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능력이 모자라고 뭐 등등 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지 않는, 억울해하지 않는 그 행위 혹은 그 정책, 그 정치, 예, 그게 예,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아니냐? 내가 어디 뭐 이제 가난한 사람 편들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니네도 보고 뭐라 해서 야 가난한 사람 좀 저 위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돼서 이거 실험을 해라 하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착한 사람들만 다 골라서 뽑아서 이 실험을 시킨 적도 없다. 응?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든 누가 와서도 이 행위 이 실험을 하면 이 실험의 결과는 똑같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판단을 내려. 그리고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옳은 결정이라고 해. 증명했잖아요. 응? 우리가 보통 진리를, 언제 진리를 하냐? 보편 타당할 때 진리라고 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타당할 때, 참일 때,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이것이 타당할 때, 참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한 이 사고 실험은 바로 뭘 증명했느냐? 내가 얘기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공동체에서 했던 이야기가 진짜로 그냥 믿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 참됐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냐. 이 증명 방식은 뭐예요? 실용주의 진리론 방식이죠. 그래서 롤즈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결론은 빠네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화권에서 수많은 종교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정의다. 이게 옳은 거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정의다, 올바른 행위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왜 정말 정의인데 참인데 진리인데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죠. 근데 그걸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그걸 탁 치는 거죠.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이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 무지의 면사포라는 건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처럼 이게 정말 쌈박한 너가 마음대로 잘라. 근데 가져가는 거는 자르고 나서 가위바위로 정해. 아, 이런 걸 아주 쌈박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케이크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매번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 다 없애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더니 킬러 문항 없애면 어떡하냐, 대학에서 어떻게 그 골라내느냐, 뭐 차별성이 없다,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이 시험의 난이도 문제. 자, 시험이 케이크가 아니잖아요. 시험을 문제들이 한 100문제라면 이걸 반을 똑 잘라 50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예.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뭐를 결정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생각 안 납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요번에 또 저 뭡니까, 문재인 그 마지막 때 그 선거, 그 뭐였죠, 무슨 선거였죠, 그것도 아파트 LH 쪽에서 뭐 뭘 아파트 갖고 장난을 쳤느니 말느니 하니까 완전히 정말 그 전에 판세를 확 뒤집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값이란 거. 예. 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자, 근데 아파트가 이 그 뭡니까, 케이크가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반으로 잘라서 그죠? 아, 요만큼 가져가고 저만큼 가져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형제도라는 것도 뭐 폐지하는 게 맞느니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느니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게 옳은 행위인지. 사형이라는 것도 반을 똑 잘라서 절반만 죽여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케이크 이건 아주 쌈박하고 좋은데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들, 이게 어떤 게 옳은 행위냐라는 걸 결정하는 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하니까 롤즈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굳이 무지 베일을 안 써도, 아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빨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무지 베일을 한 번만 써보면 알지. 그 결과는 뭐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무지 베일을 쓰면 누구나 약자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누가 무지배를 쓰든. 그렇다면 뭐야, 굳이 무지배를 안 써도 그 마지막 결과 뭡니까, 그 나온 것과 같고만 가장 약자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다른 말로 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판단이 옳은 행위다라는 원칙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정의 제일 원칙. 무지 베일을 쓰면 무지 베일에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수능의 난이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판단보다 그런 판단들을 판단할 그 평가의 기준, 규칙, 아 이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결정해보자 라고 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롤즈는 이 두 가지 결정이 나올 거다. 하나는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해라. 누구에게든, 누구는 자유를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주고, 아까 케이크 같은 경우는 누구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너 자를래? 잘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라. 그리고 너 자를래?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평등하게 누구에게든 기회를 줘. 그리고 누구에게든 정말 100%의 무한한 자유를 줘. 어떻게 잘라도 좋아. 완전 코딱지만큼 뭐 보일지 말지 하나는 해놓고 하나는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끔 자르든 뭐든 상관이 없게끔. 그래서 이 자유를 누구에게든 평등하게 자유를 줘라.
라는 게 제1원칙을 무지 베일을 쓰면 아마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롤스는 진보냐 보수냐 하면 보수예요. 왜? 제1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자유예요. 모든 사람에게 무진장의 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정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롤스는 자유주의 철학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무지 베일을 쓰면 동의할, 합의할 이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라. 자, 두 번째 건은 뭘까? 두 번째 건은 혜택을 나눠 가질 때에는 평등하게가 아니라 불평등하게 나누라라는, 나누자라는 것에 합의할 것이다. 누구든 무지 베일을 쓰면. 왜입니까? 바로 내가 혹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지 베일을 벗었을 때, 혹은 여성이라면, 혹은 또 뭡니까? 동성애자라면, 이성애자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들 그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지 베일을 벗었을 때. 그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쓰고 내린 결정이, 그 이전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그저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자에게, 이게 불평등하다는 얘기는, 약자가 억울해하지 않는, 약자에게 유리한 그런 그 이 행위, 그런 정치, 정책, 그런 판단이 정의로운, 옳은 행위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최대화가 되도록,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막시민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막시민, 요거는 최대고 요거는 최소.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약자죠. 그 약자의 이익이 그 행위로 인해서, 혹은 그 정치로 인해서 그 이익이 가장 크도록 하는 그런 행위, 혹은 정치가 옳은 행위요, 정의로운 행위요, 옳은 정치, 정의로운 정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앉는 게 옳은 이 행위일까? 옳은 규칙일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가장 약자인, 여기는 강한 자죠. 약자가 유리하도록. 어떻게? 이 힘센 자는 이 앞쪽에 앉게. 이 힘이 약한 자는 뒤쪽에 앉게. 이 지렛대도 이쪽으로 치우치게,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펜스가 있어. 저 야구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밖에서 키 큰 어른과 키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키 작으니까 얘는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정의로운 거야. 키 큰 어른만, 펜스가 여기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있죠. 근데 롤스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펜스를 아예 없애든가, 낮추든가. 이 아이도 가장 약자인 이 아이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옳은 행위고 정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약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이게 롤스의 정의 철학의 결론입니다. 약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너무 뻔하죠? 예수님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 철학은 이렇다. 정리를 하면,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정의의 철학은 공정한 사랑의 철학이죠. 즉, 정의로운 사랑이 행복하다.
정의로운 사랑이 행복하다. 공정한 사랑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연인 사이든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가 퍼주기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다.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행복한 사랑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참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은 이건 희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랑이 행복한 사랑 아니냐. 그 부모들 그렇잖아요. 어머님들도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맛있는 걸 막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는 안 먹어 이러면 네가 먹는 게 내가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부모가 그 엄마가 행복할까? 겉으로는 행복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 엄마의 몸은 무의식은 행복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저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 그쵸? 아니 네가 먹는 게 행복해 했던 그 동일한 사람이 뭔 소리 왜 네만 먹어? 알겠죠?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 철학. 약자가 유리한 게 정의다. 자, 이게 앞서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았죠? 내가 가난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해? 라는 문제. 왜 그게 공정하니까, 정의로우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인지 네가 부자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그 공정한 상황에서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정말 옳은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네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 스스로 뭐야? 가난한 사람에게 억울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이 이게 바로 옳은 행위 혹은 옳은 장치라는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 흔히들 핑계들을 많이 대게 되죠. 야,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본 게 있죠.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뭐 어떤 실험을 해보면 무지배일이라는 것. 내 처지가 남잔지 여잔지 부잔지 가난한 사람인지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그때 내리는 판단이 옳은 행위다. 근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는 늘 불리한 사람, 약자가 이 큰 손해를 입지 않는 것, 혹은 약자가 이익을 얻는 것, 그 행위나 혹은 판단이나 정치가 옳은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미친 척하고 나이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잊어버리고 한번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은 늘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2단계로 두 단계로 나눠서 판단해라. 첫 번째 단계의 판단은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판단해라. 그 다음 두 번째 판단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판단은 내가 누군지 이제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아파트 갖고 있지. 그러면 아파트에서 좀 오르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라. 단 첫 번째 단계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모르고 판단한 거랑 비교해서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값 올라가는 걸 내가 바랄지라도 조금은 더 부끄러워할
판단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그 이걸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건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파트밖에 없고 뭐 등등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뭐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삶이 엄청 다를 겁니다.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과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 행위는 혹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사는 그 삶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 사실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